성규, 너의 처음은 어디였니? 저는 이제 원래 회사가 울림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 울림이 있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할게요. 웃음기를 빼고. 진지한 거는 꼬꾸무에 가서. 우리 성규의 직속 후배들이 드디어 나왔네. 그러네요. 우리 이수정, 로켓펀치, 드리핀 환영합니다. 이름 이수정 맞고요. 이게 이제 예전 활동명이라서 현재는 이 이름을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름 지우고요. 뭐 지나긴 했지만 베이비솔 네. 뜻이 뭐였어요 원래? 저도 이제 데뷔하고 들은 건데 음악할 때 처음 할 때 그 순수했던 아이 같은 그런 영혼을 계속 간직했으면 좋겠다 해서 베이비솔로 지으셨대요. 아, 네. 좋네, 뜻이 좋다. 너무 네. 좋은 뜻인데. 그렇죠. 과감히 지웠어요. 과감히 지웠어요. 지루한 일상의 펀치 한 방. 네, 펀치 한 방. 아, 이름 너무 좋아. 수윤이는 팀 포지션이 머리카락하고 옆 사람 얼굴치기. 이거는 안무를 할 때나 팬사인회를 할 때도 이제 예쁜 포즈를 지우려고 이렇게 돌잖아요. 그치, 이 포즈를 가장 많이 하는 친구인데 이제 뭐 매니저님들도 여러 번 맞으시고 죄송하게 됐어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아, 제대로 안 맞았어, 제대로 안 맞았어. 아, 맞아. 화장이 벗겨질 때까지. 그냥 손으로 때려, 그냥. 꿀밤이 기분 나쁠 것 같아, 이게 기분 나쁠 것 같아. 아, 둘이 약간 다른 느낌인데 어. 이건 의도가 아니니까. 아. 야, 꿀밤! 의도로 따지면 난 더 좋은 의도지. 아, 넌 근데 저는 너무 우리 함께 성장하자 이런 그쵸, 의미였는데. 같이 성장하자. 아니, 그 너무 뒤에서 좋아했어요. 그럼. 아, 너무 훈훈하고 너 이 녀석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혼잣말을 좀 많이 해요, 제가. 아, 연희 씨가 네. 언니가 저랑 룸메거든요. 네. 근데 저는 먼저 자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언니 밖에서 혼잣말을 막 하는 거예요. 어, 뭐지? 멤버가 들어왔나? 좀 무서웠겠다. 여기서 커튼을 이렇게 했는데 인형이 앞에 쫙 진열이 돼 있거든요. 걔네를 보고서 야, 너네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진짜 그 정도까지? 네. 이런 분들이 있어. 이런 보통 무속인 분들이.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에요. 일단 드리핀이고요. 드리핀. 일단 굉장히 잘생겼어요. 누가요? 이렇게요. 근데 인정.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 너무 잘생기긴 했어. 감사합니다. 잘생겼고요. 영상 주로 본다고 쉬는 시간은? 네, 그냥 영상하고 누워있기를 다 좋아해서. 영상은 어느 나라 거 주로 봐? 중요한 아니, 왜냐면 팝 가수라든지 뭐 뮤직비디오도 영상이니까 그렇죠, 뮤직비디오 전 세계 가수들이 있으니까 어느 나라 거? 그냥 팝 가수 서양? 네, 그렇죠, 그렇죠. 안 했고 여기까지 너무 짓궂다. 제 팀장님 안 계세요? 살려주세요! 도깨비어가 뭐지? 아랏누렁 하라세레요로 저런느른 차라주른 호로 이리미리 따라 예레뿌르기레 바라주르세레요로 이런 식으로 왜 하는 거죠? 아니 알겠어. 야, 왜 연습하고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야? 왜 연습하는 거야? 어... 어디서 써먹게? 진짜 빵상 아줌마랑 대화하려고 하는 거야? 이상형이 예를 들어 이상형이 빵상 아줌마예요? 이런 자리에서 비밀 대화가 하고 싶다. 내 말을 잘 모르다 라드레끼리끼리. 아, 비밀 대화를 하고 싶다? 네. 여자친구랑? 아... 그럼 여자친구도 좋아할 줄 알아. 초등학생 때부터 그냥 제 목에서 어느 순간부터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저만 되더라고요. 네, 잠시만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약간 성대를 막아야 돼요. 약간 감기 걸린 김수미 선생님 느낌인데. 수윤이가 얘기한 건데 우리 창욱이도 뭐야? 빨래 잘 개는 걸 개인기라고 또 보냈다고 합니다. 저 빨래 개는데 좀 한 일가견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 그래. 자신 있습니다. 시작! 스피드! 빨리 빨리! 화이팅! 아니야, 그거 털지 마요! 왜 털고, 아, 저기 야, 막... 한 시간 지금. 에이, 선생님! 저기요! 그래, 일단 잘해! 일단 알겠는데! 야, 잠깐만! 잠깐만! 수윤아, 미안한데! 네! 이거 상... 너 보이니? 다시 자, 성규 가자. 아, 선배님! 근데 어쨌든 기준은 수윤이한테 맞춰서 성규 너도 막 접어도 돼. 저 막 접지 않았어요. 그럼 그냥 손 받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접는 게 아니라 뭉치면 되는 거예요. 상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하시고 시작! 와우. 이겼어. 선배님! 나이스 성규! 와우. 성규! 들어가! 거의 동시에 끝났어. 동시에 끝났는데 요 분 한번 모셔볼게요. 아, 자, 요 친구 한번 모셔볼게요. 급식 꽃빵. 아, 꽃빵 같다. 아. 속도는 약간 또 수윤이가 빨랐어. 그래, 속도는 네, 인정해. 하지만 넌 진 게 아니야. 알지? 저도 졌다는 기분이 안 드네요. 오케이. 자, 수윤이의 속도 인정! 오케이.
아 역시 울림의 보물들이야. 아 우리 보물들. 아 제가 오늘 울림 엔터테인먼트 특집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노래도 조금씩 듣고 왔거든요. 네. 역시 세심하죠. 약간 오늘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인생곡. 아 나 이 노래 너무 좋아한다. 뭐 이유가 뭐다라는. 최근에 정말 좋아한 거는 네네. 양효섭 선배님의 너무 좋지 양효섭. 그 예뻐 보여라는 노래를 좋아했는데 네네. 가사나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달콤한 분위기여서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 좋아요 좋아요. 성규 노래보다 더 좋구나. 60초 제가 굉장히 좋아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살짝 늦었죠 살짝. 아, 저도 요섭이 좋아합니다. 아, 네. 방금 오는 길에도 들으면서 왔어요. 아, 또 어떤 노래 좋아해요? 아, 저는 루시 날로라는 곡을 아, 좋아해요. 아 날로. 아이유 선배님 무릎. 저는 내일의 한계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아 내일 노래 너무 좋죠. 왜냐면 가사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당신이 원하는 나의 모습이 같지가 않다는 게 저한테 얘기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움츠랄 뻔했네.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근데 지금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많이 겹쳤던 멘트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위로를 받았다? 가사? 가사예요. 아. 가사에서 위로를 받았다. 맞아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배워두시면 언젠가 작사를 하실 때 더 좋은 가사가 되지 않을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거를 나 널 사랑해 라고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감각을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재채기 왜? 이건 무슨 감각이야? 간질간질. 간질간질. 뭔가 후각일 수도 있고 촉각일 수도 있고 뭔가 그 간질간질한 느낌이 너무 간지러워서 참기가 힘들대. 근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너만 보면 입이 간지럽다고 했지, 입술이.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얘기가 나는 거야. 그럼 무슨 감각? 청각. 청각이지. 아추. 네, 와. 완전 쉬죠. 그래 또 보시면 아추, 아추. 반복되죠. 네. 두운. 두운입니다. 야. 맞아요. 역시 아나운서. 역시 세종대왕짱. 자, 다시 드리핀. 자, 사랑스럽게. 사랑스럽게? 잉. 저기, 저기요. 너무 귀여웠어. 잉 넘어가 주세요.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달링 빨리 말해. 리어카 타고 갈까? 기차 타고 빨리 갈게. 와! 나이스. 울. 울지마 자기야. 임자가 옆에 있잖아. 이 밤을 불태워 볼까? 저 정나라하게. 저 저기로 갈래? 자 팀. 팀장님 어디 계세요? 팀장님 어디 계세요? 살려주세요. 아 잘했어 잘했어. 이거는 뭐 깔 게 없다. 모두 합격! 오케이. 아이돌로서의 뛰어난 돌기력과 우수한 지식을 갖춘 아티스트에게 월클 그 이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이수료증을 전달합니다. 교양 있고 제작진입니다.